반갑습니다. 권지성입니다. 예. 헤이 네이미아로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요. 잘 안 되네요. 예, 자주 찍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성서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학 때 뭐 했느냐? 예. 맨날 뭐 하는 일이 똑같죠, 뭐. 예. 글 읽고 책 쓰고. 교정 보고 그런 일 했는데 제가 아카데미아라는 모임을 지금 이제 시즌2를 하고 있는데 구약 성서 형성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 적도 있고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는 핀켄슈타인 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과 형성사를 했었고 이번 7월, 8월에는 페르시아 제국과 구약성서 형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구약성서 형성사라는 책 자체가 쉽진 않죠.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워서 저는 이제 일반 학교에 석박사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좀 오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뭐 서너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열 서너 분은 이제 신학 공부 안 하시고 저희 학교에 인문심화 들으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굉장히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좀 옛날 책이긴 하지만 존 벌티스트의 이 페르시아 시대 구약 성서라는 책인데 이 책을 저희가 한 9주 동안 걸쳐서 이제 나눠서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영어 제목은 Judaism in Persia Shadow. 그래서 부제는 A Social and Historical Approach 해서 존 버키스트라는 학자가 쓴 책이고 첫 출간된 연도는 1995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소개된 이론들이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옛날 이론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뭐 안 좋은 점도 있기도 하고 좋은 점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이 책이 이제 이 학자는 성서학 을 이제 뭐 전공자긴 전공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접근법보다는 사회 역사적인 접근법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그러니까 식민 통치와 관련된 또 식민지와 관련된 또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 그리고 제국주의 아래에서 2차 국가라는 표현을 쓰고 2차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기본적인 모델을 통해서 포로 후기 시대, 그러니까 초기 페르시아 시대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초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예후드라는 지방, 팔레스타인을 예후라고 하거든요. 예후 지방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정황에 따라서 성서 텍스트를 보는 그런 뭐 접근법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학이서원이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요. 전문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존 벌키스트의 의견에서 제가 이제 9주 동안 공부했을 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분들 또 발제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나 이렇게 좀 약간 질문과 관련된 부분들이 뭐였냐면 성서 텍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원 하나님 말씀이고 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근데 이 존 벌키스트는 또 제 생각에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탈식민주의, 그러니까 제국의 관점에서 또 수탈, 제국이 수탈하는 관점, 그리고 어떻게 식민 통치를 했느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의 성서를 보는 관점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의 관점이 잘못됐느냐? 예, 예를 들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떠올리실 때 아 우리 교회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 성벽을 만드는 이야기 또 사회 개혁하는 이야기 또 뭐 거룩한 이야기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지만 존 벌키스트의 역사비평적인 접근 방법 사회 역사비평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또 다른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 등장한 시점에 아닥사스다 황제가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5세기 중반에 존재하던 시대 때 에스라는
오경이라는 거를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이 제국의 식민지였던 예후드의 파견을 받습니다. 예. 파견을 받아서 행정권과 사법권 그리고 이 토라를 교육하는 권력까지 받아서 제국의 서포트를 받아서 왔죠. 와서 개혁을 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또 똑같이 아닥사스다의 엄청난 지원하에서 성벽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 이전 에스라 이전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들이 귀향 공동체를 함께 예후에 와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다리우스 시대 때 성전이 완공이 되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때 에스라 느헤미야 오고요. 물론 에스라는 느헤미야 뒤에 온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쨌든 존 볼티스트는 말합니다. 예, 순수하게 식민주의 그리고 2차 국가로서 그 땅을 2차 국가 식민 통치를 받는 곳 2차 국가로서 관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제국의 세금 징수의 차원에서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귀한한 공동체는 엘리트로들이었고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기득권층이 되어갔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파견받게 됩니다. 에스라도 뭐 총독이라고 하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학사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거의 뭐 총독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스바살과 그리고 그 앞에서 왔던 세스바살이나 수룩바벨은 총독인지 아닌지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총독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네. 성전은 수탈을 하는 기구로서 사용됐고 느헤미야는 그리스의 위협을 방어하는 방벽으로서 느헤미야가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다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 제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제국의 시절에는 학살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쪽으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와 달리 페르시아는 매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리고 키루스, 고레스, 성경의 고레스죠. 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2이사야에서는 키루스를 거의 여호와의 종, 모세와 같은 급으로 메시아와 같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 구원자와 같이 묘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수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우스 때는 이거는 이제 브롬볼키스트의 이제 의견입니다. 다리우스 시대 때 토라가 반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통치의 수단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지어크시즈 크세르크세스 시대 때 와서 점점점점 더 제국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수탈은 점점 가속화되어지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엘리트 계층들도 그 땅에 있는 주민들에게 수탈을 하면서 제국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게 되고 제사장들은 점점점 더 제국의 힘 아래에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정시대의 제사장과는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할 수 있게 되는 다원주의적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에 아는 성서 해석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으로 구약 성서를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날 굉장히 시의적절한 텍스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네. 21세기 2023년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한국 정부가 취하는 태도나 여러 자세를 볼 때 홍범도 장군님의 동상을 철거한다든지 일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일어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의 상황들 있잖아요. 저도 잡혀갈까봐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 기독교 자체가 태생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뭐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권력 밀착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권을 특수한 정권, 특정 정권을 굉장히 이제 지지하는 입장이었죠. 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서 속에서 식민지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시면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책이 포로기와 포로 후기 때 작성되어졌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쓰여진 식민지 통치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묵시록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 1부 같은 책들은 묵시 문학, 곧 저항의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죠. 또 지혜 문학 중에서도 욥기와 전도서 같은 책들도 저항적인 책들이 됩니다. 기존의 체계와 질서에 대해서 말이죠. 또 그러한 책뿐만 아니고 룻기와 같은 책은 매우 모압 여성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국가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에스더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어떠한 위기에 직면했는지 한 여성이 어떻게 국가를 구하는지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그런 다양성이 있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상당히 다양한 성서 텍스트가 작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뭐 이런 책들을 읽는 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은 여러분의 기존의 사고와 생각을 전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순종 잘하는 기독교인, 또 맨날 이제 헌금 잘하는 기독교인, 십일조 잘하는 기독교인, 교회 활동 잘하는 기독교인,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시기 바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삐딱선을 타기 좋겠습니다. 성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렇다고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시각으로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걸어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서를 다각적으로 새로운 각도로 읽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존 벌키스트의 페르시아 시대의 구약 성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 학우들 분들로부터 좀 처음에는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내가 평소에 가진 성서에 대한 의문들 왜꼭 이런 식으로만 읽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될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런 의문들 속에서 이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해결됐다는 좀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지나면서 한국도 식민통치의 시간들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굉장히 식민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해석에 물드신 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꼭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을 새롭게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각도 읽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